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충북의 현안 차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 증액부터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청주공항특별법 제정까지 줄줄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정부 예산안에서 빠지거나 부족한 국비 3,907억 원의 증액을 국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AI 바이오 영재학교 설립 예산 200억 원과 도시농부 지원 60억 원, 의료비 후불제 국비 지원 3억 원 등 65가지 현안 사업입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인한 탄핵 전국에서 야당 단독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연말을 넘겨 준예산 체제로 갈 경우 사상 초유의 국회 증액 제로 사태를 맞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이제 감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증액 요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는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다시 제출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중부내륙 지역 지원특별법 연내 개정도 물 건너간 분위기입니다. 박덕흠 이현희 의원의 공동 발의가 추진되고 있지만 탄핵 전국에서 정상적인 법안 심사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특별법 제정 역시 당초 목표했던 연내 발의가 힘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체적인 전국과 별개로 그런 지역의 어떤 민생과 또 지역의 현안들을 그 국회의원님들이 다 챙겨주실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같이. 또 오는 31일 충청광역연합 공식 출범을 앞두고 열릴 예정이던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합동추진단 회의도 서면으로 대체되는 등 계엄 사태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